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LNF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669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NF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라는 기업은 이제 제가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극재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양극재 물질을 생산함에 있어서 이제 NCMA라는 하이니켈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효율의 고전력의 2차전지를 만들 수 있는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 기업들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세 이어나갔고요. 이때는 SK이노베이션과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좀 강세 이어나갔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고가 기록한 이후 약간 조정받고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하게 95,800원대 저항선 걸리면서 조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를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 지수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약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LNF 또한 갭 상승해서 이러한 반등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반등 상승해 줬기 때문에 LNF 또한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항대에 걸리면서 많은 차익 실현 매도세에 나오면서 약 2% 정도 하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폭의 하락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LNF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일 이동 평선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항대에 걸리면서 이전 하락들보다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별 확진자 보시게 되더라도요. 이제 1200명대 계속 돌파하다가 지금 11일 어제였죠. 일요일 같은 경우에 1100명대로 이제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 4단계 시행한 만큼 점점 확진자 수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확진자 수 줄어들게 되면 오늘처럼 지수 자체는 반등 나와주면서 이제 LNF 또한 반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조금 동향을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저항대에 걸리면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20일 이동 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차트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이동 평선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바로 반등 주면서 지지받으면서 반등 상승하는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동 평선들이 지금 정배열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 평선의 지지를 봐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내일 바로 빠르게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코스닥 지수 자체만 오늘처럼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가 준다면 내일 빠르게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서스 보시게 되더라도요. 2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할 것이라는 이제 컨센서스 나와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2분기 실적 나올 텐데 그에 따른 흑자 전환, 실적 관련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은 적자가 나왔는데 캐파 증설을 함에 있어서 이제
매출액은 크게 늘었지만은 이제 적자를 기록했었던 모습이고요. 이런 캐파 증설을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도 한 만큼 어느 정도 공급의 양을 늘려서 매출과 수익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1분기 실적 적자 나왔지만은 2분기 때 흑자 전환하면서 3분기 때부터는 영업이익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하니 그에 따른 실적 관련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LNF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매수하면서 조금 강세 이어나갔었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저항대에 걸리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도세 나오면서 좀 더 큰 폭의 조정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지 좀 더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와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오늘처럼 강세 이어나가야지 반등 상승 이어나가야지 LNF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왔을 때 좀 더 강하게 반등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제 해외 증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됩니다. 해외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증시 관련된 정보라든지 주식 관련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도 있기 때문에 테마주 검색기도 한번 사용해 보실 분들은 카테고리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러한 이제 정보들도 모두 제공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제 직장인 분들은 실시간으로 주식 투자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이제 저희 소장님과 알파팀이 함께 이제 VIP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VIP 가입하셔서 이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VIP 수익률은 이제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모두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 이런 VIP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회사로 전화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